안녕하세요. 백엔드.AI의 발표를 맡게 된 멘티 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를 간략히 하고 멘티들의 기여와 활동을 요약할 말씀드린 후 제가 기여할 때 겪은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소감과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엔드.AI는 딥러닝 및 고성능 컴퓨팅 에 특화된 오픈소스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플랫폼입니다. GPU 분할 가상화를 제공하여 과학자, 데브옵스, 기업 및 AI 애호가들이 효율적으로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돕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백엔드.AI와 함께한 컨트리뷰터는 몇 가지 특징이자 장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다양한 분야가 있어 전체적인 구조를 배울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이썬 비동기 라이브러리 어싱카이오, 웹 컴포넌츠, 텐서플로우 등 최신 기술 스택을 익히고 쓸수 있었습니다. 소스 코드 리뷰 및 피드백이 당일에서 최대 7일 안쪽으로 비교적 빠르고 다양한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구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번 컨트리뷰턴 최연소 참가자인 중학생 2학년부터 바다 건너 참여하신 뉴요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중간에 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하셨지만 대부분의 인원이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첫 오프라인 미팅 때였는데요. 현지 시간 새벽 6시 반부터 온라인으로 참석 중인 멘티의 자기소개를 경청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했던 기여를 요약하자면 총 15개 이슈를 생성하였고 10개의 PR 및 리뷰를 하였으며 20개의 문서화 및 번역 PR과 3,000줄 이상의 코드줄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기여로는 개발자를 위한 개발 환경 설치 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하였고, GUI 콘솔에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였으며, 공식 문서에 번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GUI 콘솔 부분의 이슈를 해결하여 리뷰를 받은 사진입니다. 15개의 이슈 보고 및 기능 제한이 있었고, 10개의 코드 수정, 그리고 20개의 문서화 번역이 있었습니다. 컨트리뷰턴 기간 동안의 통계는 다음과 같았고, 이를 기반으로 백엔드.AI는 새 릴리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활동을 요약해드리자면, 3명의 멘토가 15명의 멘티와 함께 컨트리뷰턴의 시작과 끝에 총두 번의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였고, 슬랙과 카카오톡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기도, 질문과 답변을 수시로 하며 소통을 하였으며, 총 5번의 온라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멘티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멘토님께 오피스 아워로 요청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기여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첫 번째 공통 과제가 공식 문서 일부분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번 해보고 나니 PR과 머지에 대한 감각이 생겼고 이후 해결할 만한 이슈를 찾아 기여를 하였습니다. CSS 한 줄을 삭제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었고, 적절한 파라미터를 주지 않아 같은 데이터를 찾지 못했지만, 마침 해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찾아 파라미터로 수정하여 해결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테스트하던 중 창의 가로 크기가 특정 값보다 작을 때 메뉴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여 앞에 PR을 날림과 동시에 해당 이슈를 반영하였고, 컴포넌트의 배치를 변경하여 PR을 작성하였지만 아쉽게도 리젝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PR에서 더 간단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수 있었고, 덕분에 코드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리젝트 되더라도 PR은 날려보자는 도전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바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Backend.AI의 GUI를 보기 위해서는 웹 서버, 자동으로 빌드해주는 워처, 웹소켓 프록시가 필요했습니다. 삽질 끝에 드디어 화면을 보는가 싶었지만 로그인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다른 멘티분들 또한 동일한 증상이 있어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이후 멘토님께서 온라인 미팅을 통해 로컬에서 실행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엔드포인트를 로컬로 하여 IAM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앞에 이슈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사실 버그가 아니라 크롬 80 버전부터 쿠키 발생에 대한 동작이 바뀌어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컨트리뷰턴에서 배운 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고만 있던 도커를 손에 익힐 수 있었고, 웹 컴포넌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새로 알게 되었으며, PIMV를 PR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점도 많습니다. 이렇게 크고 구조적인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2주 차까지는 거의 폴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기 바빴고, 특히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프로젝트의 크기에 비해 오류가 난 부분의 코드를 빠르게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PR을 작성하였을 땐 혼자 두 번이나 닫았다가 열었을 만큼 고민이 많았습니다. 브랜치의 이름부터 커밍 메시지, 이슈가 확실히 해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마스터 브랜치의 머지가 되었을 때 정말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바로 해결할 만한 다음 이슈를 찾았습니다. 저에겐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컸고, 새로운 피처 제안이나 추가 등더 비중 있는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 코드에 대한 확신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며 많은 경험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언젠간 개인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하여 다른 사람의 PR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컨트리뷰턴을 하면서 다른 멘티들 또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분도 계셨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코드 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였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이후에도 컨트리뷰션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한것 같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 백엔드.AI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